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2라운드인데, 2012년도 당시에는 말레이시아가 상반기에 있었어요. 이게 하반기로 언제였나 넘어가고, 그전에는 상반기에 초반에 말레이시아 찍고 중국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옮겨졌죠. 그리고 올해 지금 2018년에는 빠졌죠. 왜냐면 이게 싱가포르랑 같이 이제 근처에 있어서 같이 붙여놨더니,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거 싱가포르 보자 해가지고 다 싱가포르로 가는 바람에, 예, 비도 되게 많이 오고 하반기 가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안 되고 적자가 보니까 뺐어요. 돈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야, 싱가포르에서 볼래 말레이시아에서 볼래, 어? 싱가포르 가지 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레이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빠졌다네. 이번엔 키보드랍니다. 키보드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필이면 비 오냐? 이거 씨, 비 오면 베이스는 말래요. 아, 비 오면 이거 세팅. 아, 이거 일단 그 정도 가보겠습니다. 아, R&D 오브젝트. 이게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다운포스가 10% 올라간다. 아, 나 휠 끼고 해가지고. 아, 얼마나 해서. 얼마나 해가지고. 가물졌어. 아, 이거 끊어쳐줘야 돼요. 이거 끊어치는 걸 잘해야 돼요. 끊어치는 걸 잘해야 돼요, 이거. 핸들링이 되게 좋아. 그 다른 작품은 키보드로 못하는 이유가 핸들링이 되게 막 극단적이라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12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고정치가 되게 좋아요. 키보드로 해도. 그래서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로틀이나 이거는 어차피 문제 아니고, 딴 것보다 핸들링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잖아. 이렇게 안 돼요. 다른 작품보다. 핸들링이 고정이 너무 좋아. 이래서 키보드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작품 키보드로 못 해. 2013까지는 됐던 거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플레이가 돼요. 핸들링이 확실히 고등치가 좋아. 자, 브레이킹 뮤즈면 바로 이렇게 얄짤 없는 거는 뭐 힐이나 키보드랑 똑같으니까요. 옛날에 키보드로 진짜 키보드로 700시간을 했어 이거를. The telemetry is showing that your tires are at optimum temperature. 너무 키보드로도 재밌게 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거의 존재 자체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이걸로도 충분히 재밌게 쉬었어요. 처음에 휠 있어도 안 썼어요. 2013 때 휠이 있었는데, 안 썼어. 적응이 안 돼서. 키보드로 맨날 하다 보니까 휠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휠을 가지고도 휠을 안 썼어요. 아이 어렵더라고. 예, 득법고 있을 때. 예. 배틀이 된다고 키워드로 되게. Well done. 핸들링 보정이 너무 좋아. 핸들링 보정이 맥스치가 이렇게 딱 찍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팍팍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핸들 옆에 놔도 극단적으로 막 더 감기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얘가 한계치까지만 딱 감기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되냐면 속도에 따라서 이 핸들 락이 결정이 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핸들 각이 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맥스치가 있어. 속도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돌려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언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 감속을 해서 스릴로 들어가면 되는데? 속도 넘잖아? 그럼 이 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만큼 더 많이 돌아가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각이 적어. 그러니까 키보드로는 딱이죠. 알아서 최적까지, 알아서 맥스까지 핸들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맥스까지 해서 잠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킹만 잘해주면 키보드로도 이게 싸움이 되는 게, 이 2010이었어요. 아니요, 모나코도 충분히 됩니다. 자, 이거는 스킵하고, 그냥 디폴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세팅 다 해줘야 되는데, 디폴트로 합시다. 디폴트로 그냥 할게요. 귀찮으니까. 항상 이거 가운데 갔다.
브루노 세나 조칸가 막 그랬어요 아마. 요즘에도 포뮬러에 있나? 포뮬러 E 같은 거 같은데 야 뭐야 나 위스틴 안 썼네 다시 어때 위스틴 안 썼어 아, 늦었어, 씨. 빨리 공 해먹었네 아 실수 한번 해가지고 세나 없어요? 초기 멤버였는데 그래요? 아야씨 아이 저 새끼 때문에 쟤 때문에 이씨
나 몇 등이지 그러면? 아, 나 21그리드야? 아, 이거 20그리드가 땡길 수 있겠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저 일단은 이거 하고 방종했다가 운영주행이 끝나면 다시 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이랑 모레는 휴방입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휴방. 아, WEC 같구나. 내일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가야 돼. 아, 이거 단순 안 되겠다. 20그리드네. 아, 키보드가 좀 느리긴 해. 아, 진짜 긁어버렸어. 키보드가 좀 느리긴 하네요. 네. 키보드가 느려, 느려. 아, 그래도 팀오글로, 팀메이트는 이겼으니까, 한 번 더 나가볼까? 한 번 더 나가죠? 아, 저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버렸나봐. 어서오세요.
옵션 타이머, 프라임 타이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두 종류 중, 두 종류 누가 탔어야 돼요. 저도 레이스 때. 두 종류. 드라이 두 종류. 요즘에 세 종류인데 예전에는 두 종류였어요. 옵션, 프라임 이렇게 불렸어요. 아, 맞아요. 지금 미디움 타이어고, 아. 한 바퀴 더 달릴 수 있다. 한 번 안 되나? 아루시아는 DRS 커스트가 없어요. 아르시아만 없어. 마르시아는 이때 2012년도에 커스 없었어요. 마르시아만 돈이 없어서 커스 못 달았어요. 보장이 아니고 애초에 없대요, 이 차는. 아, 나 실수했는데, 포크 소리에서. 아. 아, 자우버가 근데 요즘에 꼴찌할 때 진짜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전에는 마루시아, HRT, K타임 이렇게 어? 이 세 팀이 밑바닥 깔아주는 팀들이었는데. 일단 20그리드 찍었네요. 팀오글록 팀메이트보다 팀메이트 이겼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난이도 최고 난이도인데? 그죠? 팀메이트 이겼으면 됐지. 급 피곤하네. 와 씨. 나 키보드 오랜만에 하니까 피곤하다. 와 피곤됐어요. 아, 19등 안에만 들면 돼요. 어, 프라임 먼저 끼래. Provide a good balance between depth and wet track condition. It will suffer in first wear and overheat quickly if used on. 어, 된다. 갑니다, 그냥. 갑시다. Go. 어이. 가로드 아저씨 M 스타일인가? 맨날 바닥에서 고통받는 걸 좋아해. 아닙니다.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8월 첫 후원 라시님이네요.
아, 8월 첫 비트 감사합니다. 1월 1일이라서 한 개 감사합니다. 이상하라면 방지시키면 되는데 보낼까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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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 스틸링 보내주세요. 아 지금 이래. 맞아, 7등, 7등, 7등. 아, 미친, 이거, 아. 야, 억울로 끌지 마세요. 외국인 왔다고, 막, 어? 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막, 막, 해주지 마, 그냥. 이상하네, 그냥. 힘든데. 외국인이라고 막, 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주시청청이 한국인인데. 내가 외국어 할 줄 알면 모르겠네. 외국어 할 줄 모르겠네. 아, 브이텐님 오셨습니까? 아, 브이텐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멈추고 갈게요. 아, 브이텐님 오셨어요. 아, 오셨습니까? 아. 나 브이텐님. 1등이십니다. 왕관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달에 그, 술 한잔 하시고 또, 거하게, 기억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봤는데, 방송 볼 때는 술이 들어가야 돼. 방송 볼 때는, 거하게 한잔 들어가야, 이게, 방송이 살아요. 좀 알딸딸하게 와야지 또, 방송도 살고, 뭐 그런 거죠. 야, 그래서 그런가 봐. 이게, 맨 정신에 뭐, 홈쇼핑, 그니까, 술 마시고 홈쇼핑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잖아요. 그런 게 조심해야 돼. 아이고야. 술을 마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뭐, 방송은 뭐, 어차피 뭐, 집에서 쉬면서, 뭐 한잔 하면서, 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보는 키가 된 거야? 아, 이거구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나 부자 되고 싶으면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나가서 일해야지. 먹고 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 포인트 피니쉬 하겠는데? 이게 25%는 이렇게 해서 포인트 피니쉬도 가능해서. 어서 오세요. 공지 전자리 돌려도 됩니까? 그거 은박이라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공지를 전자리 돌리면? 전자리 돌리면 그거 은박이라서 불나지 않나? 아, 연기 따로, 글씨 따로 해야 돼, 그거. 그, 철 관련은 전자리 넣으면 이 전자레인지가 그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수분을 진동시키는 건데, 그니까, 물을 진동시켜가지고, 하는건데 그 철이나 이런거 넣으면 전자레인지 바로 고장나요. 난리나 막 불날 수도 있어. 사기그릇이야, 사기그릇. 도자기 있으면 무슨 뭐 고려청장 조선 백자 쓰면 안 돼요. 어, 라면 끓여 먹는데 그런 거 썼다가는, 그런 거 전시되어 있는 거 집에, 어, 썼다가는 귀퉁이 바로 날아갑니다. 예. 골동분 가지고, 어, 라면 끓여 먹는데 전자레 돌렸다고 하면 이제, 어? 거기 이제, 난리 나요. 아, 네, 근데 기억이 난다. 막, 이런 게 기억이 난다. 타이어,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아, 이거 프라임 타이어 시작했잖아. 기억난다, 막. 내 손이 기억하고 있어. 내 손이 막 기억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벤유요? 벤유 없잖아. 벤유 에폰 안 달리잖아. 선물이 된다고요? 아, 포뮬러 2에, 그렇죠. 포뮬러 2에. 네. 근데 벤유도 포뮬리 같지. 그러니까 F1에 없죠. F1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다 포뮬리로 디레스타랑 전부 다 넘어갔었죠. 아, 그래요? 맞아, 지금 노안이 왔나봐요. 잘 보기 힘드네. 키보드로 하면서 하다보니까 드문드문 보게 돼요. 옛날엔 다 봤었는데 오늘 채팅창이 뭐 빨리 올라갔습니다. 어, 나 7등, 저 7등 하겠는데 이거? 이거 무조건 원스타, 25%라서 무조건 원스타거든요? 근데 이거 나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점점 옛 생각이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요. 주행법이
그 키보드 점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700시간 한 기억이 남아 있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700시간 한 기억이 남아 있어. 아 진짜 이거 너무하다. 점점 기억나고 있어. 페이스가 점점 올라가는 거 보면 기억나고 있어요. 내 몸이 알아서 맞춰서 타고 있어. 라인이 점점 정확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얘네들은 원래 운영업계에요. 알론소 페라리 시절이네. 마스 알론소 시절. 와, 몸이 진짜 기억하고 있다. 피트. 이거 오토핏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아, 실세했어요. 이거는 근데 2012년 피드백 그 플래시백 개수가 최대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돌릴 수 없어.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4개밖에 안 돼. 맥스야, 맥스. 무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냥 끝나. 키보드로 하잖아요? 키보드로 100%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에 쥐나요. 나중에 되면 손에 쥐나 막 손 풀어야 돼. 이게 멀티 하잖아? 와, 손에 쥐나가지고 막 이러고 안 되려고 막 아 이러고 했다가 이거 눌렀다가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50% 정도 하면 손에 쥐나요 진짜. 손에 쥐나서 막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 하니까 반대손도 풀어주고. 아, 커스 없어서 그래. 이게 달달 떨어져야 돼요, 저단에서. 그냥 우궁 땡겨버리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잔떨림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전자파 신호를 ADC 이런 거 이런 거 기억나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방법. 그게 전부 다 이런 온오프 방식에 이 시간차를 두고 바꾼 거거든요. 아,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방식이냐면 결국 이 평균치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치로. 이 평균치를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힘의 세기는 어떤 에너지의 그 총량이라고 해야 되나? 크기의 크기는 바쁘다. 자, 오늘 갑자기 왜? 아, 곧 방종입니다. 저 이것만 하고 방종해야 돼요. 아, 7등 할 수 있겠구만, 이거. 아, 나중에 교육방송 같은 거 할까? 강의 방송 좀 할까요? 자동차 공부해서 자동차 강의 할까? 책 사서 공부하면 되지. 자, 오늘 21페이지, 예습해왔죠, 다들? 다들 예습해왔죠? 21페이지, 자, 문제 풀어볼 사람. 우리 11번. 안 하는 사람 모니터 꺼. 모니터 켜고 있다. 모니터 안 꺼? 지금 반대편 모니터. 지금 모니터 지금 다른 모니터 켜는 것 같은데. 모니터 꺼 빨리. 눈을 막아버리는데 지금. 모니터 킬 자격이 있어 지금? 이것도 안 해왔는데?
알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 그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반응이 빨라. 요즘에는 저게 되게 좀 템포가 느리거든요. 이 당시에는 저 봐, 이게 빨라. 이게 반응이 빨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반응이 겁나 빨라요. 이렇게 이게 빨라. 왜 이렇게 안 해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해보면 2016이나 17은 느려요. 이게 그러니까 반응이 느르고 이 템포가 있어. 오래 걸려. 예전에 이렇게 뿌셨어요. 옛날 생각 났다. 옛날에는 저렇게 뿌셨어. 일부러 박살냈어요. 옛날 성격 나왔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옛날에 막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재밌게 했었어. AI 있죠? 솔직히 옛날 이렇게 하다가 리뷰에서 욕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가 따로 불려나갔다니까요. 따로 불려나가서 저분이 다른 분들이 가로수는 거 별상 게임 못하겠대. 네? 저 뭐 정도인데요? 이렇게 했거든. 그때 당시 룰 전혀, 이 온라인 시뮬레이션의 룰 전혀 몰랐거든요. 이 영상 보여줄까? 영상 있을텐데? 아프리카 TV에 나와 있을텐데? 이렇게 한번 욕을 따로 굴려나가서, 혼이 나고, 한동안, 멀티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다듬은 상태에서 복귀를 했죠. 진짜 몰랐어요. 규정 자체를, 그런 룰 자체를 몰랐어.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막 충돌 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된 줄 알았지. 몰랐어요. 룰 자체를 몰랐어. 그냥 몰라서 진짜 몰랐어. 그 당시에 봐도 이런 심레이싱이 이게 없었다니까. 야 이 개사. 아마 아프리카에 남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제가 참여한 리뷰 영상. 그거 보면 정신 났네. 나 보여줄게. 남아 있는지 아프리카 거 남아 있지 싶은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영상이 그거 아프리카 있는 거라서. 에폰 2012 영상은 유튜브에 없어요, 진짜. 왜냐면 2013부터 올렸기 때문에. 일단 버틴다. 화질도 되게 굳죠. 컴퓨터도 진짜 막, 컴퓨터가 그때 할 때 뭐 썼냐면 6850 썼거든요? 그래픽카드? 라데온 6850? 걔, 불났어. 거의 불날 정도로 썼어. 나중에 팬이 안 돌아가서 고장나서 버렸어. 펜이 안 돌아가더라. 펜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돌아가. 거의 그 GPU 부하율이 CPU랑 GPU 부하율이 100%였거든요 100% 빠진 적이 없어. 8등 좋은 굿 게임이었다. 얘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8등 했고요. 이게 이거였구나. 키가 이 키였네. 키가 이거였네. 그래서 팀 포인트 9등이고요.
그리고 개인 성적 13등 랭크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